이번 코너는 먹방 타임! 왔다! 저희에게 간식을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라TV 올 때는 굶어서 와도 된다고 아주 아낌없이 베풀어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배고파요. 맞아요. 배고파요. 다 배고파요. 네, 지금 다 너무 배고파서 한번 이 지금 여기 간식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이도 같이 가서 봐. 햄버거도 있고 빵도 있고 호두과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젤리도 있고 핫도그도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테이토예요. 포테이토. 그러네요. 와. 아, 배고파.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있고 마카롱도 있어요. 와, 마카롱. 마카롱 있어요? 마카롱. 와, 마카롱 좋아. 이 코너는 특수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쟁취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오늘 저는 코스염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 이거 코스염 잘 있나요? 갈까요? 네, 맞춰볼게요. 네.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네. 도전 아라베! 갑시다, 갑시다. 약간 젤리나 이런 건 좀 뒤에 하고. 맞아요. 식사를 하자, 식사를. 식사. 식사가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자. 좋아. 핫도그나 햄버거 둘 중에 하나 어때? 나 햄버거. 나도 햄버거. 햄버거, 오케이. 20만 원 충분히 보내주세요. 구름병 P1 하모니의 뜻은? 어? 아. 이거 다 알아야 되지. 이거는 진짜 다 썼어요, 저는. 저 다 썼습니다. 저도 다 썼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상당히 긴데? 하나, 둘, 셋. 어, 글씨가 너무 못생겼네. 아, P1 하모니는 플러스 1 하모니의 합성어로 팀과 하나가 더해져 다양한 하모니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내용과 다르게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예요?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썼어요. 미지의 수 어떤 것이 더해도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 아. 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 어, 깜짝이야. 무한한 가능성 가진 아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저희 키워드입니다, 이거. 와, 자, 얘들아, 나 진짜 너무 배고팠어. 어, 지금 먹어요? 지금 받아. 와우. 어. 네. 뭐하지? 어디 갈까? 강튀? 치킨 가야 되지 않을까? 강튀? 저는 치킨. 치킨이 어디 있어? 치킨 없는데? 치킨 없는데? 치킨 있어. 메뉴를 창조하세요. 어, 치킨 없어. 없어. 아, 그래요? 저거 뭐죠, 그럼? 그러면 나는 저 핫도그. 나는 아, 핫도그. 나는 감자튀김. 나도 감자튀김. 오케이. 오케이. 저도 감자튀김. 감자튀김. 오케이. 오케이, 감튀. 공우즈 멤버 생일에서 월만 더한 값은? 네. 아, 네? 공우즈 아. 공우즈 멤버 생일에서 월만 더한 값은? 설마 못 알아요. 좋아. 아, 나 이게 저는 답 썼어요. 와, 싫어요? 우리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애들 생일 다 혹시 질문 나갈까 봐 다 말했어요. 생일을. 네, 죄송합니다. 햄버거 말고 칠판. 하나, 둘, 셋. 제발. 맞아? 제발. 맞아? 제발. 맞아? 아. 13. 어, 뭐야? 인탁이 형 실화야? 와, 왜 실화냐? 와, 이것도 와. 이것도 솔직히 포테이토. 이것도 솔직히 저희 천사 같은 제작진분들께서 그냥 감자튀김 먹으라고 주신 건데 와, 이거를 진짜 인탁이 형이 오 마이 갓. 와, 소울이가 제일 좋아하는 포테이토. 오 마이 갓. 와, 와 포테이토.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지금 먹어보니까 음료수 너무 맞아. 땡기네요. 아, 그래요? 음료수 보내야 돼. 이번 타이틀곡 사이렌 가사에서 사이렌은 몇 번 나오는지 쓰시오. 와, 와. 노래 듣고 하는 건데? 쉬워요. 아니야. 고마워요. 레파트리로 사이렌 있잖아. 문제만 집중하고. 16 그렇게 많이 나와요? 10이 넘어요? 10 넘지. 그럼 다시 할게요. Call up the siren 거기 하고 맨 처음 벌스 때 기호형 벌스에 Welcome to my team. What a drop us. Call up the siren. 여기 인덕션요. 13번이야. 아닌데 14번인데? 아 15번? 15번인 것 같은데? 15번! 아 아니다 15번이다. 15번 맞아요. Welcome to my team. 우리 쫙 여기가 두 번 나와. 1절 2절. 아 그러네. 그러면 1절에 5번 나오고 2절에도 5번 나와. 이랬는데 틀린 거 아니야? 야 13번 나오면 나 진짜 와. 자 10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15번. 정답 맞습니다. 어 다행이다. 우리 뭐 걸었지? 음료수. 저 핫도그 좋아요. 어 핫도그 갈까요? 네. 핫도그 갈게요. 네 핫도그 하겠습니다. 피원 하모니에서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는 핫도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Ready? 바로 갈까요? 네. 네. 글씨 맞아요? 아, 글씨 안 맞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냥 딱히 웃기려고 안 해도 애들이 웃긴가 봐요. 태호 웃기죠? 태호는 그냥 웃겨요. 여러분 저 웃긴가요? 태호는 그냥 웃기지. 자, 이번엔 뭘 걸까요? 아, 감자튀김 좋지. 감자튀김 갈까요? 이번 비원하모니 데뷔 앨범에서 4번 트랙 노래 제목은? 잠만. 아, 나 헷갈려.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려. 헷갈리지 마. 그거 아니고. 맞아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거 맞춰야 돼요. 아, 이거 미리 죄송합니다.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알아. 나 쇼케이스 했잖아. 내가 네 번째 트랙 설명했어. 근데 내가 설명할 때 무슨 노래 나왔는지 기억해봐. 그래. 어 잠만. 알아요. 아. 정답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헛.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정답입니다. 와! 감자튀김. 죄송해요. 저 사실 레모네이드랑 헷갈렸어요. 잠깐. 맞아요. 어 했다가. 무조건 이거지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제 아이스크림 어때? 나 아, 아이스크림 좋은데? 아이스크림 좋아요. 이제 좀 시원해질 필요가 있어. 아이스크림 있어. 피오나 모니는 2020년 10월 8일에 영화를 개봉했다. 그 영화의 제목을 쓰시오. 아, 이거 열려. 형 거 요? 감사합니다. 어? 형 거 역시 잠시만요. 천사 같은 아라 TV 제작진분들 문제도 정말 쉽군요. 예스. 너무 많이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말한 횟수가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잠시만요. 저 단어가. 소리 플레임이에요, 플레임. 하나, 둘, 셋. 피오네이치 새로운 세계의 시작. 피오네이치 새로운 세계의 시작. 네. 밑에 서서. 맞아요. 맞죠? 오늘 폭직하네요, 피오나모니. 아이스크림 이따 꺼낼까요? 오늘 파티입니다. 나도 핫도그 먹을래. 나 소스 짱 많아. 와. 질문 주신 게 크림맛 시즈닝. 무슨 소스 좋아해? 저요? 저 일단 마요네즈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맞아요. 지웅이 형 진짜 마요네즈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전 모든 걸 마요네즈랑 찍어 먹어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마요네즈 그런 적 있어요. 저 막 딸기잼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집에서. 응. 제가 소스 자체를 그냥 진짜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좀 소스 맛으로 먹는 타입이라. 맞아요. 저는 무슨 소스 좋아하냐고요? 머스타드, 케찹, 스위트 칠리 넣고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스위트 칠리 소스 고를 것 같아요. 저는 핫머스터드. 기호 형은 허니 머스터드래요. 저는 스위트 칠리 소스야. 스위트 칠리. 예스. 스위트 칠리 소스. 전 그것도 맛있었는데 저희 저번에 옛날 마트 가서 저 뭐지? 갈릭 머스터드? 아 맞아. 그 피자 위에 뿌려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호두 과자야. 호두 과자? 아빠 빵 먹을래? 아 얘들아 마카롱도 있어. 마카롱. 나 마카롱. 할까요? 아 예스. 잠꼬대가 제일 심한 멤버는? 아.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딱 하면 딱 우리 알죠. 자 정답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키워 형. 네, 키워 정답. 오케이! 와우! 저희 어떻게 하는데요? 아, 가는 길이야! 가는 길이야!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한국말로 해? 섞어서 해. 아, 가는 길이야! 다음 간식 뭐로 할까요? 나 빵 좋아. 나 빵. 난 젤리. 나도 호두 과자. 나도 호두 과자. 나 젤리. 그러면 호두과자랑 끈이랑 가위바위보야, 대표.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돼요, 안 돼. 젤리 좋아요? 와, 먹고 너무 많아, 행복해. P1H 새로운 세계의 시작. 인물 관계도에서 기호와 중이의 관계는? 아. 지웅이 젤리 먹기 싫으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젤리보단 초콜릿이 더 좋아요. 어?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맞겠지? 잠시만요. 여행 가는 친구. 용행 어떻게 잘? 너무 지웅인데? 이거 지웅 연인 뭐예요? 연인 뭐예요? 연인 뭐예요가 뭔데? 연인 뭐예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뭐 할까요? 호두 과자 하자.
호두과자 먹을까요? 호두과자 좋아요. 나도 호두과자. 그래. 나에게 비워나 문이란? 얘들아! 무슨 말이야? 이거 알잖아! 이거 하면 있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모모 같은 팀 하잖아. 오케이, no more hands. 우리 진짜 이거 진짜 우리 탈락해야 돼. 이거 우리 서로 한번 시험해보자. 이건 이거 맞춰요. 이거 다 아니까. 정답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과연! 전 바로 썼죠. 어? 합체로 보시... 뭐야? 합체로? 뭐야? 합체 로봇이 뭐야? 아! 야, 뭐 하냐? 우리 다 가족 썼어? 다 가족 썼어. 우리 맨날 가족 같은 팀이라고 하잖아. 누가? 방귀 따기 잘못했네래. 와, 인싸이가 두 개를 날려버리네. 와. 괜찮아요. 호두과자. 호두과자 그렇게 아까, 먹고 아까, 싶지도 아까, 않았어요. 아까 내가 다 드릴게요. 퀴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 분위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네요, 여러분. 배고파졌어. 어, 배고파졌어. 완전 먹방이었는데? 좋았어. 우리 마카롱 탔나요? 마카롱 먹고 끝내자라고 하시는데 마카롱 좋아요. 먹을까?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어, 이거 다 좋다. 즐거웠나요? 이거 아이스크림이랑 마카롱 먹으면서 한 명씩 소감을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야 진짜 진짜 맛있는 마카롱이야.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맛있겠다. 와, 와, 이거 대학 마카롱이잖아. 나는 이거 먹어요. 이거 뚱카롱 아니야? 뚱카롱? 와, 와, 오마이갓. 와, 여기 눈알이 두 개가 달려 있어. 우와, 샤인머스텍 같은데? 와, 좋아요. 우리 아리야 먹을 거에 정신 팔리면 안 돼. 뭐죠, 형들? 우리 그 가져가서. 개인 소감 얘기해야죠. 네, 맞아요. 그러면 태호부터 개인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사인 이렇게 한 거 진짜 팬분들한테 한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네. 저 항상 쓰거든요. 모든 스태프분들한테도 쓰고 이거 쓰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쓴 거 진짜 처음입니다. 와. 그럼 스태프분들은 뭐가 돼? 스태프분들은 너무 감사하지만 팬이 조금 더 소중한 거죠. 일단 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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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아라TV에 나와서 퀴즈도 풀어보고 이제 팬분들이랑 직접적으로 댓글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핫도그가 너무 맛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만나는데 아, 저희 지금까지 했던 다른 라이브 방송이랑은 또 다르게 너무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고요. 아, 이런 스피드 퀴즈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런 퀴즈랑 문제 맞추면서 미션하고 팬분들이랑 뭔가 진짜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닉네임도 정확히 얘기 드리고 이런 것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데뷔하고 나서 손에 꼽히기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라TV 사랑하고 저희 팬분들 사랑해요. 나 오늘 두 문제 못 맞춰서 괜찮아. 장난이야. 저도 이제 팬분들께 이렇게 직접 소통하면서 사인을 드리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재밌는 댓글들 보면서 소통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너무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형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원 어머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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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제 있었잖아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먹을 못 먹을 줄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 감자튀김만 먹으면 되는데 다른 것도 호떡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호떡? 호떡? 호떡 없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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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호떡 아 호떡 핫도그가 호떡이야 호떡 아 진짜? 죄송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핫도그 맛있었어요? 핫도그 진짜 맛있었어요. 네. 아 다음에 먹으러 가자 우리. 너무 맛있었어요. 이야. 저의 P1 합니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2021년에서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고마워요, 하트! 고마워요. 네.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한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 대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와. 얘들아, 그거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었어요. 아, 진짜 아니었다고. 데뷔 12일 만에 트름 놓는 아이들. 아니야. 아니에요. 티완 하모니. 야. 감사합니다. 가야지. 가자. 드네요. 할 수 있어. 아라티비는 아이들의 사랑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 사랑해요. 한 번 더. 안녕. 한 번 더. 한 번 더야. 한 번 더.